자, 그러면 파이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의 특징을 살펴봐야죠. 인간 중심의 언어임으로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지금 가장 뭐니 핫한 어떤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쉽습니다. 쓰기가 쉽고 몇 가지 규칙만 잘 알고 있으면 뭐 짧은 코드라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언어고요. 간결하여,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한데 상당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특징을 설명해 놓고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속도가 느리다. 뭐 간결하지만 뭐 정확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리겠죠. C나 C++로 만든 프로그램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C라고 하는 막강한 언어가 있고 그 언어에서 작성한 거를 파이썬으로 혹은 파이썬을 C 언어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 C 언어의 능력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웹 프로그램 만들기 매우 적합하지만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가장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을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그 번역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라인 단위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 단위로 번역하는 방식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면서 객체다.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언어인데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파이썬이 컴파일러 방식이다 그러면 틀려요. 객체 지향이 아니다 그러면 틀려. 인터프리터 방식에서 객체 지향 언어다.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장점도 갖고 있고요. 인터프리터가 없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로서는 단점입니다. 왜? 인터프리터가 그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 앱이나 아이폰 앱을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면 틀려요. 인터프리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를 요구하거나 하드웨어를 직접 접근하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을 개발하기 적합하지 않다. 왜?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면서 객체다. 이게 어떤 언어냐 이렇게 물어보면 파이썬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와 상수를 보면서 우리가 기초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파이썬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 언어처럼 인티저다, 플로트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아요.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인티저 A 해서 A에다가 만약에 45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동적인 방식이에요. 그냥 상수값을 보고 이게 무슨 변수인지를 판단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건 명시적인 거죠. 그러나 파이썬은 묵시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언하지 않고 그냥 상수값을 보고서 변수를 확보해주는 동적 할당 방식입니다. 다른 언어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 따로 자료 타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인티저 A나 플로트 B나 체르타 C 같은 선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상수 타입에 따라 변수 타입이 정해지는 동적 할당 방식이다니까 어떤 값이 들어왔어? B가 만약에 들어오고 34.5다 그러면 이거 뭐죠? 실수죠. 실수라면 아 B를 실수, C 언어의 플로트 타입 같은 형태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트 B 이렇게 선언이 없다는 거죠. 그죠? 아, 변수 작성 규칙이 있겠네요. 첫 글자는 영문자. 이거는 이제 어떤 언어든 C 언어든 C 언어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진 거니까 C 언어와 똑같습니다. 거의. 첫 글자를 영문자로 쓰는 거. 그건 어떤 언어 다 규칙이에요.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인티저 뭐 A에 1, 2, 3은 돼요. 이런 변수는. 그러나 인티저 1, A, B, 3 이런 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야.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으로 나와야 된다.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 영문자, 소문자 다 밑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문자, 대문자 다 쓸 수 있어. 숫자도 쓸 수 있는데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야. 그런데 언더바라고 하는 부분은 밑줄 문자 언더바라는 건 C 언어와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인티저, 언더바, 1, 2, 3 이렇게 쓸 수 있다. 영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자, 대소문자는 구분이 된다. 인티저 A하고 이거는 같은 문자다.
가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문자지만 기억 장소가 다르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변수에는 중간에 공백이 들어오는 건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티저에서 A하고 공백 뜨고 이걸 변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공백 절대 들어올 수 없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약업 뭐 이런 선언이 없긴 하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에서 정해놓고 쓰는 게 있죠. 뭐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변수명으로. 변수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 길이는 길수록 불편하긴 하지만 길수록 우리가 구분하긴 편하죠. 쓰기 편하긴 한데 그것은 개발자마다 적합한 언어의 길이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수선언할 때 이렇게 너무 짧게 선언하고 의미 없이 전달하는 것보다 언더바를 적절히 써서 적당한 길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자체가 영문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한글로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가끔씩 안 되는 형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글을 아예 안 쓰는 게 좋아. 한글로 쓰는 거는 보통 어떤 언어든 적합하지 않다. 영문을 쓰는 것이 조금의 오류라는 것도 다 제거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자, 파이썬의 상수를 이제 살펴보지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책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A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A에다가 보통 45 이렇게 집어넣잖아. 10진수를 집어넣은 거야, 10진수. 그런데 A에다가 0B 이렇게 써주고 101이죠. 어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컴퓨터는 메모리에 기억되는 값은 이렇게 집어넣는 건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거고 결국 컴퓨터는 0과 1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좋아한단 말이야. 왜? 원래 데이터니까. 45라고 한다면 결국 뭐야? 45는 어떻게 됩니까? 1, 2, 4, 8, 16, 32, 64. 요거 하나 요거 더하면 30, 48이네. 요거 40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8비트로 표현하면 1, 4, 요거 두 개 더하면 40이잖아요. 요거하고 더하니까 5잖아. 그러니까 45잖아요. 그러니까 0, 0, 1, 0, 1, 1, 0, 1, 5.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집어넣어.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중간에 변환이 필요한데 이걸 이진수로 집어넣는 것이 컴퓨터 입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0B 혹은 대문자 B를 써서 11 써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다? 110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주면 돼? 만약에 B다 그러면 B에다가 0, 0, 1, 0, 1, 1, 0, 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진수인지 우리의 10진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앞에 건 무시가 되더라도 10, 11, 00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 10만 1100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다 반드시 뭘 표시해줘야 돼? 0과 B, 2진수라고 하는 B, 바이너리라고 하는 B를 줘줘야 돼. 0은 맨 앞에, 아 이거는 일반 10진수가 아니고 2진수나 뭐 8진수가 있구나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컴퓨터가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만 한다는 것은 10진수 쓰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하는 거고 컴퓨터에서 우리가 2진수로 많이 쓰는 거니까 2진수 입장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많을 수 있거든요. 초창기 언어는 이런 2진수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나 2진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2진수로 직접 집어넣는 방법을 시언어부터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시언어에서는 2진수를 집어넣는 건 없습니다. 8진수, 16진수지.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2진수를 바로 집어넣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10진수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10진수, 379, 지금 10진수 상자가 들어갑니다. 제로, 8진수를 집어넣고 싶어. 우리가 시언어에서 하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시언어에서 8진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3개씩 끊어내잖아요. 이건 얼마야? 7이죠. 이건 얼마야? 5죠. 8진수. 시언어에서 이렇게 쓰지만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옥탈이라고 하는 5를 씁니다. 그래서 1, 2, 3 쓰면 8진수니까 이게 뭐 1이니까 0, 0, 1. 0, 1, 0. 이거는 0, 1, 1. 요 값을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3비트씩 끊어서 집어넣고 싶을 때. 2진수를 그냥 바로 집어넣고 싶을 땐 0B. 3비트씩 끊어서 비트를 집어넣고 싶을 땐 8진수하고
숫자 0에다 0문자 5 혹은 0문자 대문자 5를 써주면 되죠. 틀리죠? 글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숫자 0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하잖아요. 근데 자판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데 판서할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아, 그래서 앞에 0비가 들어오면 이진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 이걸 그냥 이진수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A에다가 이진수를 집어넣고 싶으면 0하고 B를 쓰고 그대로 나열하면 되죠. 0, 1, 0, 1, 1, 1, 0, 1, 1, 이래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8진수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0하고 숫자 0문자 5. 대문자를 쓰는 것보다 소문자를 쓰는 게 좀 구분하기 편할 테니까 세 비트씩 끊어. 이렇게. 7. 요거는 1, 2, 4. 6이죠. 요거는 5죠. 0은 무시. 0 써도 상관없어요. 0, 5, 6, 7. 무시해도 되지,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 5는 저렇게 말하고. 만약에 자수를 꼭 차지한다면 이거 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테니까. 요런 경우는 0이니까 무시해도 좋고. 자, 요렇게 쓰게 되면 됩니다. 그럼 16진수도 있겠죠? 아, 역시 그대로네요. 0x를 씁니다. C에다 16진수를 넣으면 0에다가 소문자 x를 쓰든 대문자 x를 쓰고 16진수는 어떻게 끊어냅니까? 네 비트씩 끊어내잖아, 이렇게. 요건 얼마야? 역시 7이고. 요것도 7이네. 요거는 10이니까 1이겠네. 17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 2A라는 건 뭐예요? 1, 2A. 요거는 0, 0, 0, 1이고, 요거는 0, 0, 1, 0고, 요거는 1, 0, 1, 0. 이렇게 2진수, 8진수, 16진수 개념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그 자료 구조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요번엔 실수입니다. 12.3 하면 실수로 집어넣고, 자, 지수 형태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1.5 곱하기 2, 10의 2승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1.5, 2에 2거만 쓰지. 요거는 어디든 똑같으니까 빼고 요거 쓰고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2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써야 돼. 음수를 써든 산수를 써도 상관없어요. 만약 5, 2에 7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7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가 아니라 2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자, 이런 형태의 포맷을 갖고 상수값을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특이한 부분이 복소수도 있어요. 복소수도. 복소수도. 자, 3 플러스 2i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오면 복소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복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는 정수라는 게 있고 분수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무리수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직선상에 찍을 수 있는 실수라고 하고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직접 수직선상에 찍을 수 없는 허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거고 복소수의 기본틀은 A 플러스 BI잖아요. 그죠? 그 허수가 있는 건 i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게끔 상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3, 이거 하면, 우리가 보통 i라는 의미가 복소수의 의미인데, i를 쓰지 않고 j로 바꿔서 썼습니다. 어디서?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1.1 플러스 3, 4, j를 써주면, 요게 실수부고 이게 허수부예요. 그니까 요거를 우리가 표현하려면 3 플러스 2 J로 써줘야 상수값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부, 허수부, J. 그니까 내가 실수, 허수 막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 허수. 뭐 I의 제곱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3 플러스 I, 5.4 플러스 마이너스. 7.5J 이런 걸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I를 뭘로 쓴다? 상수로 J
J로 쓴다는 거, J로 변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이 값을 그냥 찍었어요. 근데 그냥 찍으면 요거 10진수로 풀려나가잖아요. 자, 컴퓨터에다 어떻게 집어넣냐면 1101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A에다가 1101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1101이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B를 써줘서 붙였으면 아, 1101이구나. 10진수는 얼마야 이게? 1, 2, 4, 8이니까. 13이죠. 13. 그렇죠. 근데 찍으면 요게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A 들어가 있거든요. 프린트 이 A를 찍어라 그러면 그냥 13이 찍혀요. 10진수로 그냥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원래 들어온 것으로 찍어 그러면 프린트 해주고 앞에다가 빈 써주고 A를 써주면 아 요거는 원래 입력된 2진수 형태로 찍어라.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온 거를 우리가 집어넣으려면 제로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기억 장소에 2진수로 집어넣으려면 제로비, 8진수로 집어넣으면 제로옹, 16진수로 제로는 제로엑스, 뽑아내려면 이렇게 B로 빈 써주면 아 2진수로 출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값이 내가 10진수로 찍으려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걸 입력된 형태로 찍으려면 B를 써주면 되고 자 379도 마요. B도 마찬가지. 379 그냥 찍으면 돼. 10진수니까 10진수로 집어넣고 10진수로 출력했어요. 이건 어때요? 억탈이라고 하는 건 8진수거든요. 그러니까 8진수로 집어넣어서 8진수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문은 C값을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얘는. C하면 C값을 저렇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 어떻게 들어간 거야? 0, 0, 1, 2, 3 그러니까 0, 1, 0, 0, 1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이걸 그냥 이렇게 쓰면 프린트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10진수로 풀려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래 된 입력된 형태로 찍으려면 옥탈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돼요? 8진수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2진수로 찍을 수도 있죠. 그냥 또 16진수로 찍을 수 있겠지. 헥사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6진수로 집어넣었어. 어떻게 집어넣었냐면 1, 2A로 집어넣어. 1, 2A로 집어넣었다. 이거는 16진수니까 앞에 뭘 써야 돼요? 0X를 써주면 되지. 출력할 때 2진수로 찍고 싶어. 이게 무슨 변수가 D죠? 프린트 D 하면 그냥 10진수가 찍히는 거예요. 프린트 요걸 그대로 2진수로 찍고 싶어. 그럼 빈 D 해주면 2진수로. 8진수로 찍고 싶어. 옥탈 D 해주면 8진수로. 원래 입력한 그 모습대로 출력하고 싶어. 프린트 헥사.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진수가 원래 모습이고 사람이 보기 전에 10진수로 넣을 수도 있고 2진수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8진수, 16진수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진수, 2진수, 10진수, 16진수로 다 출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죠? 10, 그 다음에 플로트는 그냥 플로트를 찍은 거야. 프린트하고 플로트를 안 쓰게 되면 입력한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F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1.5 곱하기 2잖아요. 1.5 곱하기 10의 2승이잖아. 다시 1.5 곱하기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이죠. 150.0. 요대로 그냥 출력을 합니다. 그냥 쓰면.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포맷이라는 걸 줘야 돼요. 요거를 요 상태로 찍고 싶어요. 우리가 집어넣을 때 집어넣었어요. 1.5 2에 2로 집어넣었잖아. 이걸 그대로 뽑아내면 뭐 프린트하고 원래 상태인 F를 그냥 써주면 150이 그냥 찍혀요. 보기 좋게. 우리가 잘 보는 형태로. 그런데 이걸 지수 형태로 찍고 싶으면 프린트 F 그냥 찍을 수 없고 포맷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포맷. 우리가 시연에서 포맷을 주듯이
이렇게 해서 찍을 값은 F로 써주고 이 변수, 이게 F예요. 거기다가 10.2 요 형태로 써주면 포맷을 준 거죠. 10자리 확보해서 두 자리 소유점을 갖게 해줘라. 그래서 요 형태. 10자리 잡고 요거 소유점 두 자리 잡게 해줘라. 요게 2위예요. 요 뒤에 있는 거는 기본 포맷이 이렇게 써도 결국은 출력할 때는 항상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 2에 4에 2에 마이너스 5다 그러면 4, 2에 마이너스 0, 5 이렇게 출력해요. 기본적으로. 뒷자리. 지수는 항상 부호와 함께 두 자리를 차지하게 지키고요. 요거는 앞에 자릿수를 말하는 전체 자릿수. 시어나와 똑같은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수는 집어넣을 때 어떻게 줬어요? 1.1 플러스 3.4 J죠. 뽑아낼 때는 찍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G, 이게 G야. G에다 리얼 부분, 콤마, G에다 이미지 부분. 이렇게 써주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리해서 찍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파이썬의 상수를 다루는 방법이고요. 표준 입출력이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가 하나 있다. 여기 A다 그러면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출력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입력을 받는 거를 키보드로, 출력을 하는 거를 모니터로. 그래서 키보드와 모니터를 우리는 뭐라 그래? 표준 입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준 입출력. 파일 입출력은 이제 디스크 쪽에서 입력을 받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를 받을 때.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인풋 안에 더블 쿼테이션을 쓰게 되면 화면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쭉 떠요. 모니터 화면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자, 더블 쿼테이션 안에 넣은 그대로 출력이 됐죠. 그리고 변수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홍길동을 집어넣었더니 홍길동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야? 네, 네임에 딱 들어오죠. 그걸 출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만 받는 게 아니라 정수로도 받고 실수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수로 받을 때는 항상 어떻게 주면 될까요? 요 메시지를 주고 앞에다가 정수로 받고 싶어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점수를 입력하세요. 그랬으니까 앞에다 인트를 써주면 입력받는 거를 일단은 받아들일 때는 문자로 받지만 키보드는 다 문자입니다. 그걸 십진수로 바꿔서 바로 i에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i를 출력하라. 이렇게 했죠. 물론 이거 2진수로 찍을 수도 있고 8진수, 16진수로 찍을 수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주면 돼요? 프린트 2진수로 찍겠다 그러면 어떻게? 빈 i 이렇게 써주면 되고 8진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16진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안에다가 실수는 앞에다 플로트를 써주면 아 이거는 받아들이는 걸 다 실수 타입의 구조로 기억을 하겠다. 실수를 입력하세요. 숫자 집어넣으면 그거를 실수 형태로 변환해서 집어넣고 찍고 포맷을 가지려면 포맷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의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빼기 티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B에다 20을 집어넣었어요. 정수로 집어넣었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A에 10이 들어간 거고 B에 20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연산은 어떻게 했냐면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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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빼기 빼기 B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 식값은. 그러면 요 가로 안에 것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이건 얼마야?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또 붙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20, 요게 마이너스 20 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0이 된 거지. 그러니까 B에다가 음수를 붙이고 음수를 붙였어. 그러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음수를 붙이고 음수는 게 양수가 되는 거야, 거꾸로. 원래 상태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A가 10이잖아요. 30이죠. 거기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0, 여기는 다시 플러스 30, 또 마이너스 30. 결국은 C값은 마이너스 30이 들어가더라. 그죠?
그래서 찍었더니 마이너스 30이 된 거고요. 요번에는 출력을 할 때 프린트 C를 그냥 찍지 않고 이렇게 티드를 해서 C를 찍었어요. 티드는 C와 똑같습니다. 부호를 비트를 완전히 바꿔라야. 자, 마이너스 30을 우리가 8비트 2진수로 바꿔보죠.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30을 표현해야 되니까 1, 2, 4, 8, 16, 32, 64, 128. 30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나 필요하고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되죠. 요게 얼마야? 그냥 30이잖아. 요거, 요거 더하니까 20이고 요거 10도하니까 30이죠. 우리가 마이너스 30을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30을 표현해라.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뒤집어버리지. 1111000001 비트.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뒤집었어요. 그 다음 하나를 더 하죠. 1을 플러스 시키니까 1, 1, 1, 0, 0, 0, 0, 1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둘게. 이렇게. 그러면 0, 1, 1, 1, 1, 아이고. 0, 하나 올라가죠? 여기는 안 올라가죠? 0, 0, 0, 1, 1, 1. 이게 얼마야?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마이너스 30의 값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으라 했잖아. 티들. 그 비트를 반전시켜. 1, 1, 1. 반대로 시켜라. 그러니까 30, 마이너스 30을 표현한 거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음수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30은 뒤집어서 하나 더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T드라 그랬으니까 바꿔야지. 그럼 얼마 이게? 1, 2, 4, 8, 16. 얼마가 됩니까? 아, 29가 되는군요. 그래서 29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건 C 언어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자료구조 측에서 변환하는 이해보수 개념도 배웠으니까 그쪽을 잘 모르면 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술 연산자가 나오는데, 자, A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고요. B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3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계산하기를 A 곱하기 3 플러스 5 곱하기 4. 자, 일단은 우리가 지수 연산자라는 게 등장이 되죠. C 언어에는 지수 연산자가 없어요. 파스칼은 이렇게 3이라고 쓸 수 있고 포트라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C 언어는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파이썬에는 있습니다. 포트란 같이. A의 3승이란 뜻이야. 플러스는 곱하기 나누기나 개념에서 우선순위가 곱하기 나누기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요거는 5 곱하기 4. 됐습니까? 네. 그럼 얘는 얼마야? A가 얼마야? 2라니까 얘는 8이 되는군요. 2의 3승이니까. 2의 3승. 플러스 나중에. 곱하기는 이런 순위 되죠?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 나무 이거는 뭐야? 슬러시. 요거 뭐죠? 예. 네. 몫을 계산하는 거죠, 몫. 그러니까 5, 4, 20에다가 2로 나눈 몫이 얼마예요? 10이죠? 그건 얼마예요? 8이죠? 그거 얼마? 18이 출력이 되는, 18 값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연산 우선순위에서 지금 순서로 하는 거. 플러스는 곱셈 지수보다 엄청나게 느리니까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D 값은 어떻게 될까요? B 곱하기 10, 4, 2. 이건 뭐야? 나머지 연산자죠. 자, 얘부터 곱셈, 슬러시, 나머지 다 동순위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B가 얼마였어? 3이니까 30이죠. 30을 4로 나누면 얼마야? 30을 4. 4, 7이 28. 2니까 좀 뭐가 되겠네.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이 자체가 뭐야? 정수, 정수면 몫의 연산이지.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많이 실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게 세 개가 있는 거야, 파이썬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눗셈, 나누기, 나누기.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나누기. 이건 몫의 개념, 이건 나머지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시연에서는 얘가 없었잖아.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얘 갖고 있는데 정수, 정수일 때만 몫을 계산하고 한쪽이라도 실수가 들어가 있으면 실수 계산을 하는 거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이건 몫을 계산하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7.5가 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얼마야? 7.5. 7.5를 나머지를 계산해요. 시연에서는 나머지를 계산하는 건 정수, 정수가 아니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파이썬은 해결을 했어요. 7.5를 2로 나누면 2, 3은 6이죠. 그죠? 그러니까 1.5가 남네. 아, 얘는 1.5가 됩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찍어라, 뒷값을. 그러면 1.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시원에서는 얘가 없었어. 이거 가지고 몫을 계산했다고. 정수, 정수일 때만. 나머지는 다 실수 계산해.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수를 많이 하니까 파이썬에서 아예 세 개를 구분해버렸죠? 일반 나눗셈 계산, 우리가 수학듯이. 요거는 목, 요건 나머지. 나머지도 시연어에서는 나머지 계산은 반드시 정수, 정수여야만 되는데 실수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이번엔 시프트 연산자와 포함된 관계 연산자입니다. 역시 시프트 연산자가 연산순위가 빠르고 관계 연산자는 요거보다, 요게 관계 연산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다르죠? 능과 낫은 만 나중입니다. 얘네들 관계 연산자 중에 얘네들과 얘네들이 같은 연산자지만 빠른 건 앞에 네 개, 뒤에가 느린 거. 자, 그러면 역시 A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고 B에다가 3 값을 집어넣었어요. B, 10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있죠.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연산 중에 가장 느리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그리고 얘를 계산해야지. 다시 쓸게요. C는 A에 B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연산순위가 어떤 게 빨라?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하는 거지. 그럼 A가 얼마예요? 2잖아. B는 얼마야?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라는 값을 좌시프트 3을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시프트 3은 2의 3승이 되는 거죠? 좌시프트는 비트가 3개의 이동이 되는 거니까 2의 3승만큼 반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승만큼 아니면 곱하기 분의 1승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야? 16이죠? 8이 16. 자, 시프트 연산의 개념은 시어너와 똑같은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시어너 쪽에 다시 시프트 연산자를 보시면 됩니다. 기본 베이스는 똑같으니까. 10의 2는 어떻게 됩니까? 10의 2. 10의 2에 곱하기 얼마? 2의 2승이죠. 요거니까. 만약에 10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에다가 곱하기 2의 2승분의 1을 하던가 아니면 10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던가. 4죠, 4. 그러니까 40이네. 참이야, 거짓이야? 16은 40보다 작으니까 참이잖아. 참이라는 것은 시어너에서는 최종적으로 C값에 뭘 집어넣어요? 참일 땐 1을 집어넣지만 파이썬은 1이라는 것을 안 하고 TRU 바로 참 거짓이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true를 찍어요. true. 그러니까 프린트로 그냥 찍으면 true로 찍히겠는데 좀 예쁘게 찍기 위해서 프린트에서 포맷을 준 거죠. 이렇게 찍. 시어너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썼잖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요. 시어너에서는 프린트 F C하고 퍼센트 정수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얘는 C라는 값자는 참 것인 논리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니까 C는 어떻게 찍힌다? False, True 이렇게 찍히니까 이런 형태로 찍히는 게 맞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본 베이스는 C1하고 똑같으니까 D1으로 가시고 잘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D는 A의 not B 이렇게 B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A군요. 네. 자, 연산자 관계 연산자인데 크거나 크거나 같고 작거나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되잖아. 우선순위가 얘가 빨라요. 얘가 느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얘부터 들어가는 거 연산이야, 얘가. 그럼 A하고 B가, A가 얼마? 2고, 여기 3이니까 얘는 참이죠? 그러니까 true입니다. 그리고 A not B.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동순이니까. 얘하고 얘는 동순이잖아. 동순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A는 얼마예요? 2죠. 2하고 true 같지 않지. 그러니까 true. 같지 않잖아.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3이니까 3과 true가 같아? 같지 않잖아. true가 되거나 3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서로 같지 않으니까 이거 false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fals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 논리 and quartet pipe라고 하는 연산자. 역시 같은 맥락이죠. 시어너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 A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B에다가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A값은 이진수로 얘기하면 0, 0, 0, 0, 0, 1, 0거든요.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이렇게. 3은 0, 0, 0, 0, 0, 0, 0, 1, 1이지. 지금 10진수로 집어넣었지만 만약 2진수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0, B, 0, 0, 0, 0, 0, 0, 1, 0. 요거는 0, B, 0, 0, 0, 0, 0, 0, 1. 8진수로 집어넣으려면 0, X, 0, O. 세 개씩 끊어야지. 2. 이렇게 2 써주면 되겠네. 2, 그치? 셔드로 써도 상관없고 0, 0, 2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요건 어떻게 돼? 3 쓰면 되죠. 세 자리씩이니까. 무효 숫자는 안 써도 되잖아요. 16진수로 쓰면 0x, 여기는 2가 되겠고 0x, 여기 3이 되겠죠. 10진수로 쓰면 그냥 쓴 거예요.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C는 A의 AND B,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A의 파이프 B죠. 자, 비트 논리가 관계연산자 우선순위가 빠르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렇죠?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요거보단 빠르니까. A와 B를 하라 그랬어요. 0, 0, 0, 0, 0, 0, 1, 0 하고 0, 0, 0, 0, 1, 1 하고 AND 연산을 하라 그랬어요. 1일 때는 모두 1일 때만 이제 나머지 다 0. 그러니까 얼마 2가 되겠네? 2입니다. 5화는 어떻게 돼요? 0, 0, 0, 0, 0, 0, 1, 1. 이거를 0, 0, 0, 0, 0, 0, 0, 1, 1. 5화는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1, 1, 0, 0, 0, 0. 그러니까 3이 되겠네? 3. 서로 같지 않다. 참이죠?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뭐 C에는 뭐가 들어간다? True. True가 들어가서 찍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리 and not or. 이건 우리가 시어너에서 M% 두 개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와 같은 갱락이다. 자,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B에다 3을 집어넣고 C값은 어떻게 되냐면 A는 0 and B는 3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A가 얼마죠? 2니까. 거짓이네. A가 2고 0과 같은 않으니까 true, false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B하고 3 같으니까 true죠. 근데 and니까 하나로도 참이면 차니까 C는 뭐가 됩니까? True가 되겠죠. 아니죠. And는 하나라도 0이 되면 0이죠. 잘못 봤죠. 자, 요거는 false. 여기는 true. 거짓과 참. 한쪽이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게 and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C값은
false, false가 되는 거고요. D값은 A에 AND B로 해줬어요. J는 얼마? A는 2, B는 3이죠. AND.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시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하고 3이면 무조건 한쪽이라도 0이 아니면 다 참이니까 참이라고. 1값이 되죠. 시언어에서는.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달라요. 참 거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상태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잘 보세요. 수직선상에 그리면 0, 1, 2, 3이죠. 그러면 2는 어디야? 이렇게 되죠. 3은 어디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리고 빗금친 서로 만나는 부분 이거죠? AND일 때는.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 3. 만약에 예를 들어서 5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5화가 돼버리면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옛날 우리 수직선상에 했었잖아요. 과거 이거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0이라고 하자.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AND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 반대야. 부호가. 응? 그럼 AND일 땐 어디야? 요거야. 5화일 때는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거일 때는 뭐야? 3이 돼. 마이너스 3. 양수일 때는 3이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D값은 얼마야? 3. E값을 보죠. E값은 어떻게 됐어? A, O와 B라 그랬잖아. 그러면 2하고 3인데 AND는 다 만족하는 거잖아. 5화는 한쪽으로 만족되면 되니까 이걸 다 포함하니까 얘는 2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3값이 되고. 응? 아주 중요하게 특징적인 것이다. 파이썬에서는. 자, 멤버라는 게 존재하죠. 파이썬의 멤버. 자, 2하고 6을 집어넣고 C에는 이러한 1, 2, 3, 4, 5라고 하는 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A에 C가 C에 포함이 돼 있냐 이거야. A에 2를 집어넣고 B에 6을 집어넣고 C라고 하는 집합을 줘서 이렇게 줬어.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D에다가 A에 in C. C 안에 A가 있냐 이거야. 있어 없어? A가 얼만데 이 존재하잖아. 그죠? 2가 존재하냐 안 하냐. 자, 2는 어떻게 돼요? 2는. 2는 어떻게 됩니까? 2는 B가 not in이라 그랬죠. C에 포함되지 않는 거냐 그랬어. not. B는 6이죠. C에 포함되지 않는 게 참이냐 이거야. 포함되지 않잖아. 안에 존재하지 않느냐. 맞아. 그러니까 얘도 true, D도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C 집합에 A가 있느냐. 맞아. 참. T, true고. C 안에 B는 존재하지 않아. B가 얼마? 6. 존재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나 E도 다 true 값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파이썬의 배열은 자음같이 선언할 수 있어요. 숫자든 문자든 상관이 없죠. N에서 1, 2, 3 이렇게 줄 수 있고요. 또 문자도 지금처럼 홍길동, 이순신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만 쓰는 거예요. 시연에서 이렇게 못 쓰죠. 시연에서 굳이 쓴다면 인티저 n 이렇게 해서 1, 2, 3 줘야 되죠. 시연어에서는. 여기는 체랩타 n 해서 a, b, c 이렇게 선언해야 돼. 시연어에서는.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상수도 문자도 문자열도 저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n 값을 찍어라 그랬을 때는 그냥 다 그대로 원 상태로 찍힙니다. 상당히 좋죠. 시연에는 다 찍을 수 없어요. 얘는 반복문을 쓰던가 아니면 일일이 다 지칭을 해야죠. 이것도 일일이 다 지칭을 해야죠. 정밀하지만 좀 불편한 면을 극복한 게 바로 파이썬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n0는 뭐야? 이순신 찍는 거고 2는 어떻게 0, 1, 2잖아. 출발이 0부터니까 강감찬을 찍고 3이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0, 1, 2니까. 0부터 출발하는 건 시어나 똑같고 상수값을 줄 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문자열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죠. 쉽게.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줬어요. 시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체랩터 M 이렇게 줘야죠. 시언어에서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저렇게만 줘도 된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도 대신에 M값은 원래 시언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이렇게 준 거예요. 헬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월 널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게 뭐가 돼요? M 첫 번째 방이고 M 두 번째 방이 쭉 해서 M 0,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있네, 그치? 그러니까 찍어라 그랬으면 제로니까 H가 찍히는 거고 5를 찍어라 그러면 0, 1, 2, 3, 4, 5니까 공백이 찍히는 거고 6을 찍어라 그러면 6W가 찍히는 거고 8을 찍어라 6, 7, 8 78이니까 R이 찍히고 9 찍어라 L 찍히고 10 찍어라 그러면 맨 끝에 글자가 찍히는 이런 형태로 처리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언어와 유사하면서 사용 방법도 쓰기 편하게 만든 그런 형태다. 시언어는 정말 메모리 있는 그대로의 구조를 직접 지정해서 사용했다면 시언어에 좀 더 쉽게 간결하게 쓰기 편하게 만든 게 파이썬입니다. 이건 S로 줬죠? S로?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헬 로우 오 좀 더 크게 쓰겠습니다. 쓰기가 힘들어질 테니까 크게 이렇게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맞나? H, E, L, L, O 한 칸 띄고 W, O, R, L, T 여기까지만 있네. 자, 문자를 주면 이렇게 일단 여러분 써야 돼요. 어떤 것이 들어오든. 여긴 S에 0, S에 1, S에 2, S에 3, S에 4, S에 5, S에 6, S에 7, S에 8, S에 9, S에 10 이렇게 됐죠? 자, 첫 번째 그냥 S를 찍으면 요 이름만 쓰면 그냥 다 찍어 끝까지 얼마나 편해요? 요건 뭐예요? 제로 쓰니까 요거 찍어 요거 그냥 제로 H 찍네 S 6이니까 뭐야 6 오, 여기 있네 위치로는 어떻게 돼요? 0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지만 첨자가 요 가로 안에 첨자라고 그러죠? 0부터 출발하니까 W. 그냥 쓰면 돼. 위치만 잡아서. 그러니까 요것만 잘 나열하면 되는 거죠? 0이 요것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여기서부터 0부터 2까지를 지정했잖아. 여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프린트 F 프린트에서 S 가지고 0 콜론 2를 썼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요렇게 쓰면 요 자체 0부터 2까지인데 이 자체는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데 얘는 포함이 안 돼. 요거야. H만 줄게 돼. 그러니까 이 끝자리에서 끝에 자리까지는 포함 안 돼. 요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H만 찍힙니다. 그럼 이 S1호면 어떻게 될까요? 1호면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잖아. 근데 얘는 출력이 안 돼. 그래서 ELLO.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생략해버리면? 생략해버렸어. 이쪽을 안 쓰고 몇 썼냐면 4를 썼죠. 안 썼다는 얘기는 처음부터란 얘기야.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4까지니까. 처음부터 4까지인데. 4는 어떻게 돼? 포함 안 돼. 그러니까 헬만 찍혀. 헬. 여기는 포함 안 된다 그랬지? 네 번째 위치는 포함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게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 없는데 0서부터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얘를 찍어. D를 찍어. 그럼 이건 뭐냐? 자, 요거죠, 요거. 이렇게 지정했잖아. 근데 끝은 포함 안 된다며? 그러니까 RD만 찍혀. RD.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S에서. 마이너스 3에서 생략했어. 생략하면 어떻게 돼? 끝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니까 마이너스 RLD가 나오죠.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자고. 두 개를. 자, 첫 번째 S에 0, 3이면. 0부터 3까지인데 끝에는 포함 안 된다며. 그러니까 HEL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빼야지. S죠, S. S-3이면 마이너스 3은 여기잖아. 근데 끝까지 가라 그랬죠. 여기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가니까 얼마야? RLD잖아. 이거 두 개를 합치래. 그러니까 HEL, RLD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끝에 위치 어떻게 하는 것만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한 번, 두 번 연습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숫자하고 문자를 같이 섞었어. 얼마나 좋아요. 시연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연에서는 불가능한 일에는 가능한 거죠. 1, 2, 3. 요 세 개는 숫자로, 여기는 문자로, 여기는 문자열로. 시연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뭐로 졌냐면 K의 제로가 되겠죠. K의 1, K의 2, K의 3, K의 4야. K 찍으면 다 찍혀, 그대로. 근데 1을 찍어라 하면 K야. 요 1을 숫자로 찍잖아요. 그 다음에 K-1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마이너스 이걸로 쓰는 거니까 K를 끝에서부터 지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해피가 찍힌다. 좀 더 들어가면 중첩이 들어가죠. 요번에 R로 줬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또 중첩을 준 거지. 그럼 여기가 K의 0. 여기 R로 줬죠. 이번에 R. R1, R2. 요거는 하나야. 하나의 데이터야. R3인데 여기에 다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두 개로 다시 들어간 거죠. Love, 여기 Like. 그럼 R3을 찍으라면 Love, Like를 찍는데 2를 찍으면 당연히 3 찍히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은 끝에서부터니까 R, 마이너스 1이면 얘를 말하는 거야. Like하고 Love인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 0이면 얘고 1이면 누구다? Lik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파이썬의 데이터형이고 한 번 더 간다. 한 번 더 가면 시험에 충분히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1, 2, 3을 주고 그다 4, 5, 6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4, 5, 6이죠. 4, 5, 6. 그 다음에 7, 8, 9예요. 여기가 7, 8, 그 다음에 9, 10을 지켜준 거예요. T를 찍으면 다 찍히고 이게 T의 제로, T의 1, T의 2, T의 3, T의 4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4를 지칭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T를 마이너스 1을 주면 맨 끝에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자, T를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요거 찍힌 거죠. 거기서 한 번 더 줬어. T의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줬어. 그럼 뭘 말하는 거야? 0, 1, 2야. 그러니까 9, 이게 지키겠죠. 한 번 더 줬어. T에 마이너스 1에 2에 요걸 찍고 싶어? 0 하면 9. 요게 1이면 10이 되는.
요 형태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몇 번 원칙을 따지고 있으면 금방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제어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우도록 하죠. 자, 선택문이 먼저 나오겠죠. if문입니다. if문. 자, 단일 if입니다. a를 입력하고 b를 입력하죠. 그 다음 if a가 b와 같으면 같은 값을 입력했습니다. 아니면 다시 입력하세요가 아니라 참이죠. 참일 때만 얘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시언어는 시언어로 굳이 표현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스캔F로 입력을 받아서 비교했을 때 if A의 B가 서로 같으면 출력을 한다. printf 같은 값을 입력했으면 이렇게 출력을 하죠. 시언어는 if하고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참일 때는 얘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일 때 뭐래요? 가로를 치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어떤 거다? 일단은 제어권을 이렇게 줍니다. 콜론을 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쓰지 않아요. 뭘 씁니까? 들여쓰기랍니다. 들여쓰기. 그러니까 내가 수행할 문장이 많다. 조건이 들어오고 콜론 쓰고 그러면 다 내용이 다 들였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쓰잖아. 시언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줬어요? 이렇게 가로를 쳐줬단 말이야. 들여쓰는 거 상관없이. 근데 파이썬은 들여써서 들여 그러니까 하위 구축은 계층적 구조로 들였으면 우리가 보통 폴더 같은 거 보면 폴더 그림 뭐 이렇게 보면 폴더 안에 또 폴더 있고 이렇게 내려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여쓰게 되면 이 if 제어권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일 if예요. 참이면 같은 값을 입력하셨습니다. 거짓이면 이거 수행 안 하고 다시 입력하세요. 이거 수행할 건지 말 건지 단일 if입니다. 단일 if. 만약에 얘를 갖다 같이 들였다고 쓰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참일 때는 같은 값을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죠. 요게 단일 if. 자, 이중 if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 세미콜론, 콜론 쓰는 거 맞고요. 참일 때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다. 아닐 때는 또 콜론 쓰죠. 중요한 특징. 그리고 들여쓰기 하잖아. 시언어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로 쳐야만 됩니다. 한 문장이니까 세미콜론만 써도 됐고 시언어에서는. 그러나 얘는 어떻게 썼어? 요 if 제어권은 요렇게 쓴 겁니다. 그럼 다시 입력하세요는 참이 되든 거짓이든 매번 하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참일 때만, 같을 때만. 두 번째 것은 반대일 경우. 이해되시죠? 다중 if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다 콜론 붙고요. 시언어처럼 세미콜론 붙는 게 아닙니다. 콜론. 그리고 다 들여쓰기를 하죠. 그리고 else if가 아니라 elif입니다. else if가 아니라 시언어에서는 else if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거만 쓰고 elif 파이썬 이렇게 쓴다. 그래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파이썬에 대한 if, 단일 if, 이중 if, 그다음에 다중 if인데 내어쓰기가 아니라 들여쓴다. 가로나 세미콜론으로 영역권을 주는 게 아니야. 반복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문이 있죠. 1 in range 10입니다. 내렸었죠. 내렸었어. 시연에서 어떻게 써요? 쓰면 세미콜론을 쓰던가 아니면 가로를 치던가 해서 그 영역 범위를 주잖아. 파이썬은 그게 아니라 들여쓰기를 한단 말이야. 그 1부터 10까지. 10까지인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i 값은 10까지가 아닌 게 아니라 1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까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끝에 지정하면 그걸 포함하지 않고 거기 전까지 수행을 하는 겁니다. 1씩 증가하면서.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for i는 in, 그 다음 range 1,11이죠. 아까는 최종 값만 나왔죠. 초기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최종치, 증감치가 되겠죠? range를 주면 초기치, 증감치, 최종치. 초기치, 최종치, 증감치라고. 그러면 최종치는 그 자신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서 1부터 어디까지 증가시키는데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갑니다. 11이 아니에요. 생략하면 1씩 증가되는 겁니다. 시원에서는 풀풀을 했잖아. For i는 1부터 i는 11 i 풀 이 개념이야. 시원에 1부터 생략하면 1씩 내어 들여쓰기 했죠. 어디까지? 요 두 개를 들였으니까 i를 출력하라. 1, 2, 3, 4, 5, 6, 7, 8, 9, 10까지 찍고 그 다음에 sum 플러스 i는 뭐죠? 누적입니다. i를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한다는 거 어디 있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초기치, 최종치, 증감치. 하나만 쓰면 최종치, 두 개 쓰면 초기치, 세 개 쓰면 최종치가 되는 거죠. 증감치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나왔죠? 1부터 11까지, 10까지죠. 3씩 증가되니까 1, 3니까 4, 그 다음에 7, 10까지 가죠? 3씩 증가되니까. 11이 최종치죠. 최종치, 요거 증감치, 초기치. 그래서 레인지 어떻게 준 거예요? 1, 11, 3. 그걸 레어 쓰니까 i 값을 그대로 찍고 1, 4, 7, 10 찍고 그 값을 누적한 값을 찍어라. 이런 의미죠. 자, form은 말고 while도 마찬가지죠. while도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시 들여 써 있어. 여기까지가 바로 제어권입니다. while에. 콜론 쓰죠? 자, i를 증가시킵니다. 얘는. 그리고 i를 찍고 그 i 값을 어떻게 줍니까? 누적을 하죠. 그러니까 i가 0부터 좋잖아. 레인지를 주면 되게 편한데 while도 써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while은 어떤 조건을 만들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 form은 스텝을 줄 수 있으니까 몇 단계 몇 번 이렇게 지정할 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 이하니까 9까지 되죠? 10 되죠? 10까지 찍고 10 누적하고 배행을 도는 거지. 그래서 11이 되는 시점에서 거짓이니까 탈출해서 10까지만 계산값을 누적한 걸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while문을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 들였었죠? 이 제어권 안에 다시 또 들어왔어. 그죠? 똑같은데 여기다 뭘 줬어? i가 5와 같으면 관둬라 이거지. 그러니까 i가 1, 2, 3, 4, 5까지 되면 그만둬라. 그러니까 4까지만 누적을 한 거야. 5가 되면 10 가기 전에 그냥 그만둬라 이거지. 브레이크만. 제어권이 어떻게 된다? 내어쓰기, 들여쓰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while문까지 반복문을 배워봤습니다.